네, 안녕하십니까. 인생 즐기자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기운찬 자연인 인생 즐기자입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가 조금 추운데요. 자, 어제 제가 말벌집을 농구공보다 큰 거, 말벌집 농구공보다 큰 거,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 말벌집 딴 것을 오늘 술을 담가 보겠습니다. 노봉방주죠? 말벌집 술을 노봉방주라고 하는데, 자, 어제, 그저께 딴그 말벌집을 이용해서 왼쪽에 두 개, 지금 20리터짜리 유리병에 지금 말벌집을 담그고 있는 중이고요. 저기 저온 창고 안에 또어몇병 지금 어제 그저께 그 엄청나게 큰 제일 컸습니다. 제가 세 개를 땄는데 제일 컸는데 그것으로 담근 노봉방주가 지금 이제 저온 창고에 있고요. 자, 오늘 어제 딴그농 어제 딴 것들이 농구공보다 크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노봉방주를 담그는데 여기 10리터짜리 앞에 보이시는 10리터짜리 그 효소 병에 유리병에 여기 이제 먼저 담그겠습니다. 그래서 소주 5리터짜리 소주 두개 준비했고요. 먼저 지금 벌이 말벌이 저온 창고에서 지금 기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워가지고 저기 저온 창고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기절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깨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른 살아나기 전에 얼른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노봉방주를 담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말벌이 깨어나기 전에 얼른 담그겠습니다. 자, 우선 말벌집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이 안에 죽은 죽인 말벌 보이시나요? 지금 죽은 건 아닙니다. 지금 까무러친 거죠? 저 안에 지금 말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어나기 전에 얼른 술을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을 담가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 자, 5층 말벌집입니다. 5층 말벌집. 자, 5층 말벌집이죠. 자, 안에 말벌들이 있기 때문에 얼른 깨어나기 전에 담그겠습니다. 자, 이보세요. 말벌들이 아주 여기 엄청 있습니다. 엄청. 자, 뭐라고요? 여기도 말벌이 엄청 있죠? 들어갑니다. 예.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집어넣습니다. 엄청납니다. 말벌. 아이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보세요. 말벌 엄청나죠?
넣었습니다. 마지막 거 집어넣고요. 여기 네. 집어넣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말벌이 많아요. 깨어나기 전에 지금 얼른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 말벌 많죠? 예, 네. 얼른. 아이고, 아, 이제 좀 있으면 깨어날 겁니다. 깨어난 거,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찍 올라가겠습니다. 예. 자, 보이시죠? 말벌. 예. 아, 이, 다음에는 칼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층층이 지금 보니까 이 층층이 저거 할 때 자를 때 칼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말벌 이렇게 네,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벌 있습니다. 어우, 지금 막 이제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네, 넣겠습니다. 자, 다음. 자, 말벌집. 자, 말벌집 겉뚜껑. 예, 겉뚜껑도 얼른 넣겠습니다. 자, 이 겉뚜껑 속에도 말벌이 이제 몇 마리씩 있습니다. 아, 워낙 커가지고 이게 아주 예, 양이 많습니다. 자, 이 겉뚜껑 속에도 이렇게 말벌이 있죠? 여기? 네, 이렇게. 네, 말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예, 네, 아주. 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넣는 게요. 예,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당근 노봉방주는 고혈압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이 많더라고요. 뭐 관절염, 고혈압, 또 뭐 남성분들 또 좋고 여성분들한테도 좋고요. 자, 아주 다양한 예, 효능이 있다고. 예전부터 이렇게 알려진 노봉방주입니다.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한 식입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합니다. 이 저기 겉뚜껑도요. 네, 깨끗하고 이 지역이 오염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고 아주 계곡이 흐르고 정말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아주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네. 아, 오염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소주는. 그래서 다 돼 갑니다. 이제 예, 아주 운전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말벌이 이렇게 하나가 있네요. 여기도 말벌이. 좋습니다. 불러줍니다. 이후에 말벌도 한 마리 들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아주 깔끔하게 오늘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네.
아이고, 여기 말벌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깨어나면 큰일 나죠. 자, 예. 지금, 여기 몇 리터인가요? 10리터인가요? 예, 10리터짜리 지금 유리병에, 농공만한 말벌 집. 예, 말벌 집. 지금,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벌을 좀 보고요. 얘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말벌이 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예, 소주를 붓겠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이제 깨어날 때, 깨어나면서 또 독을 쏴야 되니까요. 술에다가. 예, 잠깐만 기다리시죠. 네, 인생 즐기자.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기운찬 자연인입니다. 자, 지금 아까 10리터짜리 유리병 속에 농구공보다 더 큰 말벌지 지금 다 병에 넣었는데요. 지금 말벌이 깨어나면 술을 부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아직 어제 이게 저온 창고에 넣어둔 거라 아직 또 아침이니까 춥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아직 깨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집에 가져가서 깨어나면 술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생 즐기자입니다. 자, 지금 말벌이 여기 보시면은 자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말벌들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자, 이제 네, 술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말벌들이 깨어났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술을 빼놓고요. 조심해서 보여야 합니다. 조심해서 안 나오게요. 자, 따라 붓겠습니다. 충분하게 부어줍니다. 예, 독을 말벌들이 이 소주 안에다가 예, 독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가득 채워줘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부었습니다. 조금 더 지금 붓고 국자를 이용해서 그 말벌집이 조금 더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눌러주었습니다. 자, 이거 끝까지 술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예, 그래서 술을 요 병 가득히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거의 채웠는데요. 마저 채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 다 채웠습니다. 자, 여기서 국자로다가 조금 더 가라앉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넣어보겠습니다. 꽉 차가지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밀봉을 해놓는데요. 밀봉을 해놓는데 얇은 비닐, 그러니까 일회용 비닐 요거 준비해서 덮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얇은 비닐 덮어놓고 예,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농구공만한 농구공보다 더 크죠. 말벌집 하나 딴 거, 요기 한 병, 10리터짜리 요 숨쉬는 효소병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요 병에다가 예, 10리터짜리 요 병에다가 말벌집 농구공보다 더 큰 말벌집 하나 따가지고 지금 말벌주 노봉방이라고 불리는 말벌주를 담갔습니다. 자, 이 노봉방은 고혈압, 관절염 등 여러 가지 그 질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네, 매일 한 잔 정도, 네, 매일 한두 잔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담가놓고 빨리 드시려고 금방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예, 1년 이상 아주 숙성시켜야 여기서 좋은 그런 물질, 또 말벌의 그 독,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화될 수 있으니까요. 예, 1년 이상, 최소 1년 이상 예, 담가 놓으시고, 그 이후로 예,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별로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요. 그건 뭐 각자 알아서, 개인이 각자 알아서 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기운찬 자연인 인생 즐기자, 오늘 말벌주 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말벌이 있으면 예, 말벌복이 있으신 분, 예, 말벌복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은 예, 이렇게 말벌을 청소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채취해서 뭐 술을 담가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